근데 이거 자꾸 전화해. 200매. 그래서 아까 우리 현우가 대신 받아줬어. 나? 나 받았어. 왜 받았어? 근데 쌤, 선생님을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너가 잘리지. 아 진짜요? 야 최선 신고해. 아 제가 잘려요? 아 제가 잘아 네? 쌤이 잘래? 제가 이거 내가 잘려. 어? 아 쌤 말고요 학교. 너 너. 그렇게 잘려요? 왜요? 선생님들이 가만히 내두겠니? 아 왜요? 야 최선 신고했는데 선생님. 신지 쌤? 근데 어떻게 됐어? 몰라요. 근데 신고할 이유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유. 잘못하면 학교 잘려. 자, 책 꺼내야지. 네. 그럼 형 진짜 열심히 챙겨왔어요. 그 시현이의 애교점 얘기하는 것부터 인규가 쌤한테 꼬라치는 것부터. 어, 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저희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디지? 저희 11강까지. 어, 11강까지 했어요? 아니요, 사실 처음이에요. 발전기? 7강인가? 7강은 어디 갔어? 시간 끝났었나? 그 7강 지금 문제 풀고 있어. 문제 다 안 풀었어? 인공위성. 아니 그 인공위성. 문제 어디까지 풀었지? 그 뭐야 4번이요. 어? 4번까지 했어요? 네. 그냥 저보고 왜 집에서 자느냐고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자느냐고 안 나왔다고. 뭐가 안 나와? 유다이 집에서 가느냐고 하면 안 나네요. 어 정확하잖아. 아니에요. 또 놀러 갔어요. 얘 PC방 가서 유튜브 보다. 어? 너 가졌다. 나? 아 맞아 나 잤어. 근데 엄마 동의 하에 그렇게는 안 가잖아. 자 지난번에 4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5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번. 5번. 다음은 등속 원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짝지은 것은 어떤 것인가?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받는 힘, 이걸 구심력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네. 자, 그 구심력이라는 힘이 자, 어떤 운동 방향이 어떤 운동이지? 수직. 자, 구심력이 운동 방향, 항상 수직인 힘이다. 그래서 원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자, 원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의 역할을 했다고? 구심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자, 또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땡땡땡은 일정하다 그랬는데 속력이 일정하죠. 속력 일정하고 운동 방향과 자,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이고 속력이 일정하며 원의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좋겠죠. 자, 6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인 물체가 반경 5m인 원 둘레를 30m/s의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1초당 회전수를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왠 자꾸 한 것 같지 느낌이? 자, 한번 살펴보죠. 얘는 얘는 자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 주기 t를 구할 수 있지. t는 v분의 2파이 r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t가 뭐예요? 주기. 아, 네. 심각한데. 주기죠? 네. 아, 죽인다. 자, 그러면 자 얘의 속력은 자 얼마가 돼? 30m/s야. 2 곱하기 얘는 파이라고 했는데 파이를 3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라고 했어? 5m가 된다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얘는 1초가 주기가 됩니다. 이때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주기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Hz다 라고 합니다. 담이 오늘 앞 시간에 안 졸았어? 네, 안 졸았어요. 너 요즘 성장이 잠깐 멈췄구나. 아, 아니 아니 생명 시간에 살짝 자긴 아니 나 안 잤었거든. 아, 그 정도면 졸려서, 그 정도면 안 잔 거겠지. 근데 진짜 안 잤어. 생무 선생님 10초 이상.
생물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한 걸로 봐서 오늘 거의 안 잔 거예요. 선생님 항상 말하세요. 졸면 다 얘기해 선생님들. 밤이 오늘 어때요? 다 물어봐 서로.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서로 다 물어봐 선생님들끼리. 세 명이서요? 세 명이서 서로요? 저를 가지고요? 왜요? 하도 자니까 걱정돼서. 너무 많이 자갖고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잘했어. 아니 저 오늘 학교에서 많이 자. 오늘 학교에서 자. 아니 오늘 체육은 자 7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지. 아니 안 혼났어요. 자 7번. 지구 주위를 공존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보자. 인공위성의 속력은 인공위성의 질량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죠. 아이고. 자 여기 어떤 지구가 있다라고 하자. 지구의 질량 라지 M이라고 하고 반지름이 어린 곳에 인공위성이 있었어요. 인공위성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지?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만유인력을 받지. 이때 인공위성은 접선 방향으로 V라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그 힘들의 합이 얼마가 돼?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R분의 M V의 제곱이라고 하죠. 얼분의 v 제곱이 뭐였지? 얼분의 v 제곱은 뭐야? 속력. 얼분의 v 제곱이 뭘 의미하지? 얼분의 1의 v 제곱. f는 m 이거니까. 속력의 크기요. 얼분의 v 제곱. 아, 이제 구심 가속도요. 그래, 구심 가속도야. 커닝했던 뭐했던 맞췄네. 네. 구심 가속도라고. 살짝 본 거니까 커닝. 아, 저 안 봤어요. 교활한. 자, mm 지워져 버리면 v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질량과 관계하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는 관계 있지만 물체의 질량, 즉 인공위성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그래요. 왜요? 중력에 대한 운동은 다 그래요. 자, 한편 두 번째, 인공위성 속력은 궤도 반지름의 제곱근에 비례합니까?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지.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인공위성의 주기는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할까요? 자, 주기를 한번 이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T라고 하는 값은 V분의 2파이 R이야. 그렇다면 저 값 대신 넣어주면 2파이 R 곱하기 루트 GM분의 R이 되겠지. 양쪽을 제곱하면 T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R 세제곱이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인공위성의 주기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냐라고 했지. 주기의 제곱이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반지름에.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지. 말은 그럴싸한데 틀린 말이야. 자, 인공위성의 주기는 지구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반비례하는 거 맞지? 맞아? 네. T 있고 얘는 루트 안에 M이 있으니까 자,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일은 영상 30도래요. 아니 옷을 아니 솔직히 겨울에도 옷을 더 껴입으면 되는데 솔직히 여름이라고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 아, 벗어 그냥. 그냥 집에서 학교 갈 집에서 학교 갈 때 네. 가죽을 벗겨. 네? 가죽을 벗겨 놓고 그냥 가면 되잖아. 아니면 시원하잖아. 상의탈이 머리를 삭냐 너무 더워서 학교를 쉬는 자, 머리를 빡빡 깎으면 시원하긴 할 텐데. 돼지 육수. 자, 머리도 전달이 돼. 돼지 육수. 여기도 돼지 육수. 근데 머리 기른 게 더 시원하대요. 무슨 소리야? 이게 아기 고양이. 자. 아니야. 그것도 바다 사니? 귀여워. 일본에 가면 조금만 보여. 자, 이거 있는데 그거. 8번.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존하는 인공위성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의 모형의 질량이 2kg이고 궤도 반지름은 3m일 때 인공위성의 주기를 구해보도록 하자.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 T라고 하는 값은 2파이 곱하기 루트 gm분의 r의 세제곱이야. 자, 여기서 파이는 3이라고 쓰기로 했지. 네. 그럼 6 루트 gm은 1이라고 쓰기로 했지. 네. 반지름이 얼마라고 해? 4m라고 해. 4m의 세제곱이면 64가 되겠지. 64 제곱 하면 8이 되니까 얘는 몇 초야? 48초만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왜 놀래? 근데 하고 싶은 거 너무 안 하고 그냥 책 끝낼 거예요. 너네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브루타 그럼 맨 앞에부터 숙제를 줄까? 우리 학원 나갈 때 우리 안 풀고 넘어간 거 있잖아. 창희하고 하브루타 그 앞 그 앞쪽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나중에 학원을 나갈 때 상권에 하브루타하고 창희를 계속 숙제로 줄게. 네? 오해 아니요? 아니. 그리고 숙제 중에 모르는 것만 질문 받기로 할게. 그러면 학원에는 숙제가 없어요? 어? 학원에는 숙제가 없어요? 학원 숙제는 많지. 학원이요? 그러니까 학원. 아니. 세페이드 학원. 그러니까 여기는 장군 학원이야. 학원 말고 학원. 그러니까 학원. 장군 학원. 자, 그럼 장군 상권은 어디지? 8층에 있나?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O, 옳지 않으면 X를 해보자.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자, 이를 케플러 제일법칙이라고 한다. 아니지, 태양 주위를 타원운동을 하는 거지. 네. 타원궤도상을 운동하고 있잖아. 그게 제1법칙이었어요. 자, 두 번째,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고 있지. 가장 먼 점은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중에 옥상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니? 왜요? 쉬는 시간에 옥상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대. 맞아요. 오빠는 올라가요. 잘생긴 오빠라면 올라가요. 나쁜 녀석들. 옥상은 사유지라 거기 자꾸 들락달락 하면 그 원래 이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 원장님이 그 거기에 막 애들 갈아버리는 거 있고 먼지 담고 갔어. 아니 진짜 그래. 아니 진짜 그랬어요 원장님. 그걸 묶어서. 그래서 확인하러 갔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나 안 그래. 원장님 말고. 그래. 자. 원장님이 나이 많아요 선생님. 선생님 훨씬 많지. 왜요? 우리 나이 모는데 나이에 뭐 외유가 어디 있어? 그럼 쌤 존댓말 안 해요 원장님? 아니 선생님. 딴 선생님 있으면 존댓말하고 둘이 있으면 안 해. 진짜요? 진짜 안 해. 뭐라고 불러요? 야. 얘랑 파격적. 자, 믿니? 아니요. 자, 야, 조이제. 두 번째. 조이제? 두 번째. 자, 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멀리 때 원일점 x지. 행성의 속력은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리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이거는 면적속도 일정법칙, 케플러 제2법칙이라 그랬지. 태양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쓴 공전궤도상의 면적이 일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원일점에서는 면적이 커지잖아. 그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짧아야 되니까 속력이 느리고, 그리고 근일점에서는 같은 면적이라도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넓어져야 되겠지. 어? 부채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 어우, 잘했어요. 왜 이렇게 똑똑해, 담이? 그거 봐, 요즘 잠 안 자니까 칭찬도 듣잖아. 아니, 저 잠 원래 안 자요. 아, 아니, 그 명상. 핑계 대지 말고. 잤던 너의 뒷모습을 이제 잊어버리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자는데 어떻게 뒷모습? 아니, 지난 모습. 아, 너 그거 못하지. 컨셉 일단 그거 잘해.
난 수능국어 300점 받았어. 아니 잘한 거야. 지금 실력 자. 찍어서. 자, 네 번째. 실력은 아니야. 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아, 잘했다고. 자,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공전 궤도의 짧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까?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x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케플러 제3법칙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2번. 그림은 태양계의 8개의 행성의 긴 반지름과 공전 주기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살펴보니까 얘는 세로축이 장반경의 세제곱이고 가로축이 주기의 제곱이야. 그렇다면 t 제곱이라는 녀석을 k 곱하기 a의 세제곱이라고 썼잖아. 그치? 이 기울기가 바로 뭐가 돼? a 세제곱분의 t 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이거의 역수지 k분의 1이란 말이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별들은 모두 k값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1차 함수 모양에 자 거기에 줄줄줄줄 엮여있는 거지. 자, 장반경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합니까? 아니요. 장반경의 세제곱이 그렇지. 그래서 그걸 찾아주면 돼. 장반경의 세제곱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5번. 나와서 저 짤 만들어줄게. 2기가 짤이라 짤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 아니, 괜찮아. 아니, 진짜. 네, 선생님 집에는 컴퓨터가 너무 좋아갖고 짤을 만들 수가 있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응? 우리 집은 컴퓨터가 너무 구려. 선생님 집의 컴퓨터는 지금 현재 노트북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램이 커. 뭐예요? 램? 네, 그게 뭐 램? 그 컴퓨터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이야. 컴퓨터가 그냥 이렇게 모니터 있고 그거 마우스. 본체가 이거잖아. 선생님 컴퓨터에 집에는 컴퓨터에 램이 64기가 있어. 본체가 모니터 밑에는 그 모니터 밑에 키보드가 있지. 아, 대화하지 마. 대화가 안 돼. 컨셉이 아니야. 아니, 컨셉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아니, 컨셉 본체가. 2번. 대충 이렇게 키보드 모니터. 얘들아. 그럼 그 아래쪽에 전원 버튼을 누르는 딱딱한 전원 버튼이 뭐야? 저 불 나는 거야? 누르면? 아니야, 봐봐. 전원 버튼이 여기 있잖아. 나 말 아니 그 일체형 모니터 말고 그 만약에 여기에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래 있는 거. 한국 컴퓨터실 밑에 있는 거, 그 선풍기가 생긴 거? 와, 본체가 선풍기처럼 생긴 거라고. 자, 중에 네모난 상자. 그게 컴퓨터야. 거기 뭐가 들어있어? 어? 램이랑 비싼 게 들었어. 몰랐지만 그래픽카드도 저희 램이 뭐냐면 저장 공간 그런 거 양이야, 양. 네, 저장 공간이 다 거기 안에야? 그러니까 거기가 뭐라고? 뭐가 들어있어요? 모니터는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 흘러. 모니터는 그냥 우리가 보는 거고 모든 건 그 컴퓨터가 뭐 그래픽 자. 3번 그냥 넘어가자. 그 컴퓨터 내가 자, 말하는 사양이랑 그래픽. 3번 사양은 양이 네 마리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림은 공전 주기가 약 30년인 토성의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토성은 1800년에 원일점 B를 통과하여 자 이렇게 현재 있는 모습을 갖고 있대.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토성의 현재 속력은 중간에 있지. 태양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지? 태양으로. 그지? 따라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는 거지.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 1800년일 때보다 빠르다. 맞습니다. 자, 토성이 A점을 통과하는 시기는 A점을 통과할 때 전체 주기의 절반만큼 지나는 거지. 같은 시간 동안 휴순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B에서 A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과 같아요. 그래서 15년이죠. 그래서 1815년입니다. X. 자,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만력을 받아서 태양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GD가 답이 되겠죠. 자, 4번에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은 근일점에
있는 행성 A와 원일점에 있는 행성 B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단, 두 행성은 동일한 타원에서 부딪히며 서로 운동하며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어런 VA는 얼투 VB와 같다. 면적속도 일정 법칙을 나타내주니까 맞습니다. A와 B의 공전주기는 지금 장반경이 같기 때문에 공전주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충돌할 리가 없겠죠.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빠르다. A는 근일점에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겠죠. B는 가장 느린 지점이 되겠다. 자, 따라서 얘는 긴 일이 모두 다 맞습니다. 5번, 태양 주위를 하루에 8번 도는 행성 B가 있고, 하루에 8번이나 돌아? 자, 하루에 한 번 도는 행성 A가 있다면 A의 장반경과 B의 장반경의 B를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8번 돈다는 얘기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분의 1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한 거지. 8분의 1이 이래. 8분의 1의 제곱 대 장반경을 AA라고 하자. AA 세제곱은. 자, 하루에 몇 번 도는 행성이 있다라고 그랬어? 한 번 도는 행성이 있다라고 했지. 맞아요? 하루에 한 번 도는 행성, 이게 B구나. 아이고. 한 번 도는 행성은 자 1의 제곱 때 AA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어? 자, 그렇다면 두 개 곱하면 AB의 세제곱이라는 값은 64분의 A의 AA의 세제곱이 되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AA분의 AB의 제곱이라는 값은 64분의 1이 돼버리니까 AB라고 하는 녀석은 자 AA분의 AB는 얼마가 되지? 8분의 1이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A의 장반경이 B의 장반경의 8배가 됩니다. 자 A의 장반경은 B의 8배다. 자 6번 그림은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합니다. 달의 가속도 0이 아니지요. 달도 가속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가속도를 갖고 있지? 구심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원운동하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를 갖고 있어요. 지구에 의한 마율력은 사과에만 작용합니까? 사과와 달 모두에게 다 작용하고 있죠. 사과와 달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 D. 사과가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이 마율력은 약해지고 있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달의 가속도 0이 아니다. 마율력 모두 다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뿐이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그림은 지구보다 질량이 8배, 반지름이 2배 큰 행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행성의 표면에서 중력가속도는 지구 표면의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자, 중력가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중력가속도 G라고 하는 값은 R 제곱분의 GM이라고 쓰게 되죠. 오케이? 이걸 비례식으로 한번 살펴볼게. 지구에 대해서 R 제곱분의 GM, 이건 상수값이니까 M만 써볼까? 자, 얘는 다른 행성에 갔는데 이 다른 행성은 지구 반지름의 몇 배라고 합니까? 지구 반지름의 두 배라고 했어요. 질량은 지구의 몇 배? 8배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지워져 버려서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4분의 G가 되겠지. 맞아?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알고 있지요? 네. 담이 모르니까 빨리. 알고 있지? 알아요.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잖아요.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다르다. 맞아요. 맞아요. 자, 담이가 이항을 잘못해갖고 한번 해준 거예요. 이항 잘해요.
지난번에 못했잖아. 중학생 되니까 이제 2학 잘해? 좋아. 자, 8번. 그림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와 토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토성의 공정 궤도는 지구의 10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100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과 지구의 구심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태양의 구심가속도를 볼게. 먼저 지구에서 태양의,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는 F, G, 지구를 당긴 힘이라고 하자.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small m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가 되지? MA가 돼. 그래서 A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지? R 제곱분의 GM이 된 거야. 맞아? 그러면 토성에게 작용하는 가속도를 한번 볼까? 토성은 지구로부터의, 아,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까? 지구로부터 10배만큼 더 떨어져 있지. 맞아? 10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100월 제곱이야. 지구 질량의 토성은 몇 배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지구 질량의 10배만큼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너 100배라고 했니? 100배가 되겠구나. 10배일 수가 없겠지. 100배래. 어,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얘는 지구에서의 중력과 중력가속도 어때? 동일한 중력가속도를 갖겠지. 그래서 지구에서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가속도가 같습니다. 토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보다 길어야 되겠죠. 몇 배만큼 길까요? 여러 배. 여러 배? 나주배 하지 그랬어. 나주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T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 세제곱. 어, 나주배가 뭔지 몰라? 나주에서 오는 배가 제일 맛있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배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나주배. 이 나주배는 외국으로 수출을 해요. 세상에서 배를 우리나라 같이 생긴 배가 우리나라밖에 안 자란대. 배요? 어, 배. 원래 이렇게 생긴 배. 어, 다른 외국 배는 피어해 갖고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호리병. 어? 근데 우리나라 배는 사과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가 우리나라 배랍니다. 우리 배 맛없는데? 응? 물만 그렇게 많아가지고 진짜 달아가지고. 아, 진짜. 그럼 물 나는 거 싫었나? 우리나라 배가요 세계적이야. 진짜 배 참에 유자 진짜 먹어. 차, 어, 딸기 있지, 딸기. 딸기도 거의 세계적이야. 딸기도. 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딸기 먹어보고 환장한대요. 어, 어떻게 이런 과일이 있지? 딸기 별로. 응? 신의 과일이라고 부른다고 해. 우리나라 딸기요? 딸기하고 배. 킹스베리 맛있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니요. 어, 선생님이 외국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식당 갔는데 후식으로 배를 준 거야. 먹어보더니 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과일이니? 네. 피어 그랬더니 어, 그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들은 혼자 다 먹었어. 나는 배 먹지도 못하고 혼자 다 먹더라고. 나는 좋아해. 미안해. 난 딸기 좋아해. 나 딸기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호불호가 강한 게 된장이야. 어떤 사람들은 된장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된장을 진짜? 굉장히 싫어해. 나 진짜 싫어. 된장 보고 어, 똥이 돼. 그니까요. 김치도 심하지 않아? 아니 김치는 호불호가 아주 크지는 않아. 비교적 많이 알려져서. 근데 된장찌개 같은 거를 외국인 애들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 애들 있어. 그 냄새조차도 싫어하고 생긴 것도 싫대. 그래갖고 된장찌개 가운데다 놓고 고기 막 먹다 보면은 된장찌개를 이렇게 밀어놔. 보기 싫대. 보기 싫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예? 제 핫도그 좋아해. 제 브로콜리 좋아해. 맨날 처먹어. 왜 처먹어? 나? 아니 질렸어. 제 조미콩 좋아해. 아니야. 자. 군것질 좋아해. 그러면. 나 인게 좋아해. 인규 때문에 군것질을 포기할 정도라니. 고진탕? 나도 고진탕. 해파리 무침 맛있어.
백발인데 그 채? 아, 백발인데 채. 요즘 보신탕 안 팔잖아. 염소 같은 거 팔던데 보신탕. 아니 개고기. 그 부평시장에서 개고기 팔던데. 맛있어요. 저. 그래? 개고기? 개 먹었는데. 먹어봤어 최근에? 어, 선생님은 끊었어. 선생님 끊었는데 여태까지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게 개고기였어. 개고기 진짜. 너 먹어봤어? 언제? 요즘 안 먹지? 먹지 마. 자, 어? 강아지 이쁜데 왜 먹어? 강아지 안 예뻐 우리 인기가. 사실 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럼 개 혹시 그거 아니야? 귀여워, 내가 어? 인규야 혹시 그거 아니야? 어, 또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어? 전쟁 시에 비상식량이야? 그건 아니지? 가족이지? 늙어가지고 살이 없어. 몇 살인데 강아지가? 12살이면 나보다 어리네. 12살이면 우리나 사람 나이로 약 70세 정도가 돼.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나이를 갖고 있는 거야. 왜 저래지? 보통 강아지들이 많이 살면 18년, 9년, 20년 이 정도 살거든. 아니 근데 우린 말티즈. 보통은 한 마리티스가 한 15년 정도 살더라. 마스웨이 닮았어. 이제 우리 또 다음에 포메라니언 키워. 예예 말티즈 닮았어. 말티즈 나. 아 아니 전혀. 말티즈 나. 기니피그 닮지 않았어? 네. 기니피그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기니피그. 좋아. 하늘 닮았어. 내가 했을 때랑 좀 자. 핑. 이게 봐. 이게 제 거니까 만들지 마세요. 자, 그래서 토성의 주기를 계산해 보는데, 자, 월의 세제곱에 비례한데, 그러면 지구에서의 주기일 때 얘는 월 세제곱이라면, 토성의 주기는 10월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T'이라는 값은, 자, T'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월 지워지니까. 자, 10 루트 10 t라는 값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구 주기에 10 루트 10 빼야. 자, 요 루트 10 하면은 약 3.3 정도가 되거든요. 3.3 정도 되니까 얘는 지구 공전 주기에 30배 정도, 33배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자. 다음 표는 어떤 행성을 도는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인공위성의 속력의 제곱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A라는 녀석은 m 곱하기 m 얼 v 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뭘 봐야 될 것 같아? 구심력이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이 값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자, 이 값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걸 확인해 줄까? 좀 전에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세워서 비교하는데 이용해 보도록 할게. 지금 지운 쪽에 나와 있던 식을 재활용을 하고 연습을 위해서 새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어요. 행성의 질량은 m이에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위성이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대요. 이때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라고 했지? 만류 인력이라고 했어요. 만류력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고 얘는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mm 지워지죠. 얼 하나 지워지죠. 따라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gm. 여기서는 속력까지는 안 구해도 되는데 속력까지 구해보면 얘의 제곱근이 되겠지. 얼분의 gm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이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 식에 대입을 해봤다. 그럼 첫 번째 거는 계산할 게 없지. 첫 번째 거는 자, 기준이 되는데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얼분의 GM이라고 해요. 그쵸?
자, B를 한번 살펴볼까? B는 4V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분의 G 곱하기 빈칸이지. 이걸 만족하려면 위에 거와 똑같아지려면 질량이 몇 배가 돼야 돼? 네. 4m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4m입니다. 자, C를 살펴보면 C는 V제곱은 반지름이 얼마라고 합니까? 모르지요. 얼분의 G 곱하기 4m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얼은 얼마가 돼야 되지? 얼 프라임은 얼마? 4얼이 돼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4얼을 써줘야 합니다. 자, D를 살펴보면 D는 V'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얘는 반지름이 몇 배만큼 됐대? 2얼이 됐어요. 2얼분의 G 곱하기 얼마? 8m이 됐대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4V 제곱이라는 값이 되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4V 제곱이다. 그래서 답은 4M, 4얼, 4V 제곱이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너 인규조 때문에 왜 기운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알이 4얼이라면 알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알이 4얼이다. 알 프라임이 4얼이잖아. 그러니까 프라임을 안 적으신 거잖아요. 잘못이 아닌데. 에휴. 문제는 진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저런다는 게 문제인 거야. 컨셉이었어, 짜증나. 나 저 짜증남이랑 또 싸웠어. 너 짜증남이 있는데? 필요 없어. 반대로 너 짜증남이. 권율이. 그림은 권율이는 원장님이라고. 아, 왜 자꾸 그러지? 자, 그림은 유부남이야. 그러지 마.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인공위성이 반지름이 어린 원궤도를 따라서 속력 V로 질량이 라지 M인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합니다. 자, 인공위성이 원심력은 행성과 인공위성 사이의 작용 만유력이다. 자, 얘는 인공위성의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얘는 만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느끼는 거지. 원심력이라는 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지만,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다. 기억은 X야. 인공위성의 속력은 인공위성의 질량에 비례합니까? 속력은 인공위성의 질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좀 전에 했었지요. 자, 행성의 질량과 관계합니다. 행성의 질량에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자, 인공위성의 궤도 반지름이 크면 주기가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인공위성의 주기가 커지지 길어지겠죠. 자,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스로 실력 높이기 11번을 한번 살펴보죠. 아니, 진짜 너무 서러워요. 왜? 아니, 저는 학교에서 인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짱남이 저보고 왜 자꾸 일진 타고 다니냐, 가오를 잡는 거. 완전. 권유기가 많이 잘한다. 자, 11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림은 태양 주위를 행성 A와 B가 각각 근일점과 원일점 모두 XY 좌표상의 X축상에 있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자, A의 공존 주기는 B보다 길지. 왜? 장반경이 길잖아. A의 장반경은 얼마이지? A의 장반경 긴 반지름이 얼마야? 얘는?
그러니까 얼마야? 3R이 돼야 되겠지. 3R이야 절반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B의 장반경은 얼마가 되지? 1.5 1.5R이 됩니다. 맞아요. 시연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자 A의 공전 주기가 B보다 길다. 자, 한편 A의 공전 주기는 B의 두 배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둘의 공전 주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TA의 제곱일 때 장반경이 얼마라고요? A는 3R이 된다라고 했지. 3R의 세제곱이야. TB의 제곱일 때 얘는 2분의 3R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3R 세제곱을 지워버릴까? 자, 그렇다면 TB의 제곱이라는 값은 자 얼마가 돼버리니? 8분의 TA의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TA라는 값은 2루트 2TB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는 B의 공전주기의 2루트 2배라고 합니다. B의 속력은 어디에서가 가장 빠르죠? 마이너스 어릴 때가 가장 빠르죠. 이때가 근일점이죠. 그리고 2 어릴 때는 원일점이기 때문에 가장 느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반지름이 짧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2번 그림은 어떤 행성 주위를 질량이 m인 위성이 타고 있는 위성이 타원 궤도 사항을 따라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장반경이 얼마죠? 2R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기억. 근일점에서의 속력은 원일점의 3배다 라고 했는데 R 곱하기 V가 일정하지. 자 그래서 얘는 3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반지름이 3배니까 자 얘는 속력도 3배가 된다. 타원의 가속도의 크기는 근일점 원일점이 같다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냥 힘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마인력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야. 이게 MA거든. 맞아요? 네. 따라서 A는 뭐라고 쓰면 되지? 그냥 R 제곱분의 GM이라고 쓰면 돼요. 이해해요? 그래서 자 이걸 그냥 가속도로 쓰면 돼. 이런 형태의 문제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가속도는 서로 다릅니다. 어디서가 더 크죠? 근일점에서의 가속도가 더 크지요.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이 2R이 돼버리니까 2R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에 비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옳죠. 네. 자 13번 그림은 어떤 행성 주위를 타원 궤도 운동하는 위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행성의 질량 라지 m, 근일점 거리 r1, 원일점 거리 r2. 자, 원일점에서 위성의 속력을 v. 자,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보도록 하자. 자, 이 사실을 갖고 위성의 질량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속력밖에 모르지. 그래서 얘는 위성의 질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위성의 주기는 알 수 있지요. 얘 긴 반지름은 2분의 r1 더하기 r2잖아. 그지? 2분의 r1 더하기 r2이기 때문에 그 녀석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다. 위성의 긴 반지름 구했죠, 이미? 자, 얘는 구했습니다. 근일점에서 위성의 속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 V'이라고 하면 V'은 R1분의 R2 곱하기 V가 되겠지. R1분의 R2 곱하기 V다. 오케이? 자, 5번 또 한번 맞아보자. 원일점에서 위성이 받는 만력 크기는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가속도는 알 수 있지만 자, 질량을 몰라서 위성의 질량을 몰라서 축자 얘 정확한 만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14번 그림은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사과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끌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한다. 단, 달과 사과는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달과 사과의 가속도는 지금 현재 같습니다. 가속도는 얼 위치의 지구 중심으로 대거리 얼 제곱분의 g 곱하기 지구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있다. 어, 뒷바닥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잘랐지? 글자 없어? 그 바보대. 옛날에 학교에서 그걸 시켰었구나. 어, 당번들 시켜갖고 스크랩을 시켰어. 신문 스크랩. 신문 스크랩을 한다. 항상 신문을 두 개를 갖고 와야 돼. 왠지 알아? 앞면 오려는데 뒷면에 좋은 거 있으면 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꼭 두 부를 갖다 놓고 스크랩 시켰어. 자, 어? 신문 두 부. 아, 신문지는 다리가 두 개. 어, 몰랐어? 신문으로 만든 두부야. 그녀의 상식의 간판. 아니 시연이도 몰랐다잖아.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는 부수라고 하잖아. 어? 부수라고 하지. 책 같은 거 부수라고 하지. 그래서 책 같은 거는 실제 한 권 두 권 해갖고 쓸 수 있는데, 어? 신문 같은 거는 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 부, 두 부 이렇게 부르고 있어. 아, 근데 여러 장 있잖아. 신문 한 번 보면 막 스물 몇 장씩 있잖아. 선생님 어릴 때는 신문이 진짜 딸랑 8장으로 나왔다. 8장이야, 8면. 근데 요즘 막 정보양이 많아져갖고 막 스물 몇 면씩 나오지 요즘은. 아, 신문 보고 있니 근데? 안 보여. 지지율 조금 먹었어. 0.3. 어, 너 윤석열 빠구나. 아니야. 나 윤석열 싫어. 대한민국 망했어. 윤석열 빠구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이분이 지지율이 최근에 올라간 거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코인 갖고 장난친 녀석이 생겼잖아. 코인이요? 아, 어. 그 가상화폐. 가상화폐. 아, 헬로. 네. 아니 그거죠.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짜. 아, 비트코인. 야, 비트코인. 그런 거를 막 좀. 아, 주식. 주식이랑 비트코인. 뭐 몇십억씩 몰빵해갖고 투자하고 막 이랬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가 약간 불분명해. 그래갖고 욕을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다음 주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대단해. 솔직히 내가 대통령 되면 나쁜 놈이 더 나. 어, 선생님은 대통령 되면 나라 큰일 나요. 진짜 제가 엄마가 대통령 뽑을 때 누구 뽑아도 나라 멸망을 시각 그 대한민국 멸망을 시각 문제래요. 맞아. 그러니까 날 뽑으면 내가 나중에 난 문제 허경영을 뽑겠어. 허경영을 뽑았어. 아니야. 우리나라는 네. 누구도 대통령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하면 안 돼. 망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막 서로 지네끼들끼리 다 챙겨주는 거야. 북한처럼. 그리고 선생님이 대통령 되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어, 일단 현재 있는 정치인을 다 죽일 거야. 나라가 조용하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총을 줄 거야. 그래갖고 까부는 애들 쏴서 죽이라고. 빵! 안 까부는 게, 저 안 까부는 게 나는 첫 번째로 쓸 때 미경이, 밀쌤 선생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어떡해. 제 친구예요. 50이라며 나이가. 진짜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힘이 없어서 권위가 떨어져서 안 되겠어. 근데 솔직히 진짜 정도가 심해요. 아이들 요즘, 아, 너네들만 해도 좀 괜찮을 거야. 진사는 특히나. 더러워. 근데 다른 학교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할 지경이래요. 네, 막 많이 돼. 양아치가, 저희 학교에서 딱히 양아치가 1학년이 없거든요. 있어, 자, 계속 봅시다. 자, 아무튼 달과 사과의 작용하는 중력은 같습니다.
자, 지구의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 크게 커지겠죠?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 커지겠다. 힘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가속도 크기 같다. 중력은 같지 않고 중력 가속도가 같다. 질량 커지면 중력 가속도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기,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봅니다. 그림은 어떤 행성 주위를 위성이 타운 궤도상 4점 A, B, C, D를 따라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는 6T이고 자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T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6T면 D에서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지? 3T가 되겠지? 3T가 되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걸려? 2T니까 D에서 A까지 가는 시간은 얼마 걸릴까? T가 걸리겠지. 즉 C에서 D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위에 있는 면적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T라는 시간만큼 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C에서 D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입니다. 맞습니다. 자, 만류력의 크기는 만류 크기는 A와 C가 서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지요. 그래서 얘는 같습니다. 아, 태양이 아니고 행성이었구나. 행성으로부터 거리가 같기 때문에 만류력은 같다. 면적의 비를 보면 S1 대 S2의 비는 2대 1인 거 맞지요. 그래서 기니 D가 다 옳습니다. 기니 D가 옳다. 자, 16번 그림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궤도 운동을 하는 행성 A와 B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의 긴 반지름은 B의 3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공전 주기는 장반경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지. 3배니까 3배에 3승이면 얼마가 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면 27. 27이 되겠지. 따라서 공전 주기는 3루트 2배가 되겠지. 오케이? 3루트 2배. 선생님 오늘 아침에 유튜브 잠깐 보다가 아주 골 때리는 걸 봤다? 미국의 20대 초반 애들한테 어떤 유튜브가 가서 질문을 했어. 봤어?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했더니 몰라. 맞아요, 몰라요. 자, 그럼 다미에게 질문을 할게. 너가 1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럼 지금 너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자, 질문 다시 할게. 다미가 만약에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오늘 다미는 몇 살일까? 오늘의 다미요? 오늘의 다미는 몇 살일까? 24죠.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오늘이요?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태어난 2000년에 태어났다. 너도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왜? 10년 전에 태어났으면 너 오늘 몇 살이야? 1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요. 저는요. 나이 잠시만요. 저요. 11살이에요. 11살. 아니 그냥 우리 나이 10살이잖아. 11살. 그냥 10살 요즘. 아니 그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아니 몰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맞아,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 자. 어이가 없어.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답을 하고 있지? 저 거는 제곱 많이 해요. 19의 제곱은 뭐야? 19의 제곱? 391. 틀렸죠? 381. 틀렸죠? 361이죠? 19의 제곱? 361. 아, 다른 거예요. 막, 아니, 5의 막 10제곱 막 이런 거.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10제곱 하면 625. 근데 그걸 왜 계산해? 어?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 아 근데 수학에서 저 원줄 많이 외웠어. 저 170자리까지 외웠어. 그럼 5의 20승이면 5의 20승? 몰라. 그럼 파이 시작. 파이 시작. 7253 5948 7253
8118 안발 8118 8118 481 174 아니 안 그럼 1745 그 네, 0284 1027 0193 까지였어요. 자 앞으로는 계산할 때 그걸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니? 근데 그 집중력으로 공부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어? 170 몇짜리? 아니 170, 딱 170짜리 3.14 빼고 168짜리 되게 중요할 때 하이는 뭔가요? 170짜리 3.14 빼고 4개씩 끊어들었어 168개 대단한 거야. 어 그럼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외운 사람이 0.1%도 안 돼. 근데 카이스트 생이 자기 막 원주를 많이 외웠다고 자랑질 했거든요. 근데 100짜리도 못 외웠어요. 허접이에요 허접. 자, 나 이거 일주일 만에 외웠어. 와, 나도 일주일 만에 외웠어. 담이야, 나중에 어디 가서 장기 자랑할 때 저는 파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거 장기 자랑해 봐봐. 나 하고 다니면 10덕이라고 몰리는데. 어? 아니, 10덕 몇 파이를 외웠어? 어, 진짜 대단한 거야, 저 정도면.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원에 가거나 이러면 연구할 때 파이를 쓰거든. 그때는 이제 저렇게까지는 안 쓰고 컴퓨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14, 159, 654까지만 써. 653이에요. 반올림해서 654까지 써. 자. 어 근데 생각해봐 파이는 담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잖아. 애플 파이가 쳐먹었어. 자, 니네 파이를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 파이를 계산하는 접근 방법이 이집트 방법이가 원 둘레잖아. 원 둘레서 네 접하는 사각형을 잡아. 육각형 해가지고 그리고 외접하는 사각형을 잡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얘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면 얼마? 2 어리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내접하는 아이는 얼마가 되니?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돼? 루트 2 어리 돼버리지. 맞아? 루트 2 어리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얘기해? 자, 파이라는 녀석은 이 파이 어리라고 하는데 이 값은 이 둘레 얼마가 되니? 4 루트 2 얼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4 루트 2 얼? 아니야. 얘는 4배가 되니까 4 루트 2 얼. 그 다음에 얘는 8 얼보다는 작아. 그래서 얼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2루트 2 하면 얼마가 되지? 2루트 2 하면은 약 얼마? 2.8이 되겠지? 그래서 파이는 4보다 작고 2.8보다 크다. 근데 여기를 이제 점점 다각형으로 바꿔가는 거야. 그래서 파이를 이런 형태로 계속 계산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파이 계산이 파이가 자, 대략적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걸 보이는 창의력 문제 같은데 쓸 수 있단 말이야. 수학 창의력 문제 같은데. 어? 근데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쳤으면 그만큼 필터 효과가 강해지는 거예요? 썩 그렇진 않지. 아니에요. 이거 갖고도 충분한데 여기를 잘 마무리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야. 네가 숨을 못 쉬지 않아? 마스크를 세 개로 겹쳤으면 뭐가? 허접이라고. 마스크가? 배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그 이 덴탈 마스크가요. 이게 지금 이런 검정 마스크가 지금 안에 하얀색 없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필터가 딱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그래 덴탈은 잘라가지고 그랬대. 걔네, 아 근데 이거 4개 걔네들은 근데 마스크 왜 써?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비말을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야. 이 바이러스들이 혼자서 공기 중을 날아다니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비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비말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 어저께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 되게 불쾌했어. 어떤 새끼가 마스크를 안 하고 탄 거야. 나이는 한 마흔 몇 살 먹은 새끼가. 근데 자꾸 옆에서 재치기 하는 거야. 짜증나. 근데 둘 반에 어떤 여자 있거든요. 제가 급식 먹고 있는데 자꾸 앞에서 이름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밥을 다 튀겼어요, 제 급식에. 짜증나요, 진짜. 그럼 버려야지. 너네 반 여자애라고 진짜. 진짜 왜 이러고 자, 계속 볼게요. 자, 한편 계속. 자, A가 현재 위치에서 자, 스몰 A까지 가는 동안 속력은 점점 증가하겠지. 태양에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속력이 커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만유력에 의해서. 자, A가 A점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증가하니까 점점 증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점점 증가한다. 자, 그렇다면 기억 맞지?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기니 디가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 운동하는 행성 A와 타운 운동하는 행성 B를 나타낸 것이다. 타운에 있어서 색칠된 부분의 면적과 전체 면적의 비는 1대 4라고 합니다. 그럼 주기에 4분의 1만큼 다닌 거죠. 맞아? 전체 주기에 4분의 1 동안 간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인 대로 골라보도록 합니다. 행성 A와 B의 공전 주기가 같을까요? 다르죠? 장반경이 다르잖아요. 장반경이 A가 더 길기 때문에 A는 장반경이 얼마야? 4얼이 되겠고 자 B는 얼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4의 3제곱의 주기제곱이 필요하니까 8배만큼의 주기를 갖겠네요. 자, 니 행성 B의 속력은 A지점에 있을 때가 B점에 있을 때보다 빠르다. 맞죠? 근일점이니까. 그래서 자 빠른 거 맞습니다. D. 행성의 B가 색칠된 면적만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 전체 주기의 4분의 1만큼이잖아. 그지? 맞아? 미안해. A의 공전 주기가 쏘아리. 자, A의 공전 주기는 B의 공전 주기의 몇 배라고 했지? B의 공전 주기가 A의 공전 주기의 몇 배? 1.75배. 2의 3제곱에 T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8, 8배가 되겠지? 그럼 전체 주기가 8T야. 8T인데 얘는 면적이 4분의 1이래. 전체 면적이 4분의 1이래. 그러면 죽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전체 공전 주기가 얘는 8T일 때 자 4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2T만큼의 시간이 걸렸겠죠. 이해해요? 네. 자 공전 주기가 8T인데 지금 8T야. 근데 4분의 1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면적이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는 2T가 되겠지. 그래서 2T입니다. 자, 그래서 공전 주기는 다르다. 자, B가 빠르다. 니은 하나만 옳습니다. 자, 18번으로 봅니다.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운궤도 운동을 하는 행성 A와 반지름 R로 원 운동하는 행성 B를 나타낸 것이다. 점 A는 행성 A의 근일점이며 태양으로부터 2열만큼 떨어져 있고 자, A의 긴 반지름은 B 궤도 반지름의 4배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자. 행성 A의 속력은 스몰 A에서가 가장 빠르지요. 자, 행성 A의 주기를 살펴보니까 자, 행성 A의 주기는 자, 긴 반지름이 A의 긴 반지름이 B 궤도의 8배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렇다면 주기는 64의 제곱근이 4배니까 64의 제곱근이 돼야 되겠지. 64의 제곱근이니까 8배가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다 행성 A와 B가 각각 A와 C를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 크기는 자, C가 더 크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리가 2배만큼이 됐잖아. A점이 그지?
그래서 삽 네 배만큼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의 중력은 자 A의 중력의 네 배만큼 크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다음은 뉴턴의 만료 법칙에서 케플러 재산 법칙을 유도하는 계산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태양계의 행성은 타운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지만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등속 원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태양의 질량을 라지 m,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태양과의 거리를 r,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만류력과 구심력이 같으므로 만류력과 구심력이 같으므로 자 만류력은 r 제곱분의 gmm이 되지. 그리고 구심력의 크기는 얼분의 mv제곱이 된단 말이야. 4,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네. 자 이것으로부터 인공위성 속력 v는 루트 얼분의 gm이다. t는 v분의 2πr이 되므로 t제곱은 gm분의 4π제곱 얼3제곱이 되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20번 그림은 속이 빈 구와 질량이 같은 물체 ABC를 나타낸 것이다. 속이 빈 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력의 크기를 옳게 짝지어진 것. 속이 비었대요. 속이 비면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없죠? 자,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 과거 선배들도 잘 모르는 선배들이 좀 있어. 자,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하자. 자,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얼이라고 얘기해봤어요. 지구의 밀도는 균일하게 로라는 밀도를 갖고 있대. 그리스 문자야. 로라고 읽어. 로. 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전체 총질량은 라지 m이라고 한다. 이때 지구의 내부에 어떤 물체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 물체 스몰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중력을 계산해 보는데 자 얘는 이만큼의 거리에 대해서 자 이 거리 반지름은 얼마라고 할까? 스몰 r이라고 할 때 얘보다 바깥쪽에 있는 질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 오케이? 얘보다 바깥쪽에 있는 질량이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일정한 두께로 얘를 잘라봐. 잘라봤어. 이때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얘가 중앙이기 때문에 대칭이라서 영향 주지 않고 좌우 방향, 왼쪽 오른쪽 방향에 질량 성분들이 영향을 주게 될 거야. 자, 이때 얘를 중심으로 자, 요렇게 원뿔 모양으로 꽃갈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꽃갈 모양을 만들었어. 오케이? 얘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각이 어때? 같은 만큼이야. 이 각을 평면 각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라진 모아진 각이거든. 이걸 나중에 입체 각이라고 수학에서 배우게 돼. 자, 입체 각이 같으면 이 두 콘 모양은 원뿔 모양은 정확히 원뿔도 아니지. 여기가 둥근 모양이니까. 그지? 이 원뿔 모양은 무슨 관계 있지? 닮은 관계 있을 것 같아. 그치? 중심각이 같으면 무조건 부채꼴 형태에서 닮음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닮은 관계야. 자, 이때 얘 두께를 D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면적은 얼마라고 하니까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이 면적을 S2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곳까지의 반지름을 얼, 나머지 반지름을 얼투 이렇게 표현할게. 얼원 얼투로 표현했대. 자, 그렇다면 이 표면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겠지. 맞아요? 반지름 제곱에 비례할 거야.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면적이 네 배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비례한대. 그래서 비례상수를 k라고 해서 S는 K 곱하기 R 제곱이라고 쓰기로 하였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쓰기로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피를 각각 한번 구해 볼게. 자, 이 부피를 V1, V2라고 한다면 V1이라는 녀석은 S1 곱하기 델타 R이 되겠지. 즉 얘는 K 곱하기 R1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V2라고 하는 녀석은 S2 곱하기 델타 R이고 얘는 K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델타 R이라고 쓸 수 있다. 자, 밀도 구하는 식 알고 있는 사람.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럼 질량은 얼마가 되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다. 그래서 M1은 얘 질량을 M1, 얘 질량을 M2라고 할게. 자, 여기 있는 부분의 질량이야. 그럼 M1이라는 녀석은 로 곱하기 V1이 되니까 로 곱하기 K 곱하기 R1의 제곱 곱하기 델타 R이 되고 M2라고 하는 값은 똑같으니까 로 곱하기 K 곱하기 R2 제곱 곱하기 델타 R이라고 써줄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I가 이 스몰 M에게 작용하는 중력을 F1이라고 해볼게. F1은 얼마가 돼? 만류력 G 곱하기 R1의 제곱에 M1 곱하기 M이 됐다라고 해. 어? 이걸 대입해주면 R1 제곱 지워지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R1 제곱 델타 R 곱하기 M이라고 해. 자, F2도 마찬가지야. F2는 G 곱하기 R2의 제곱분에 M2 곱하기 M이야. 그렇다면 M2 대신 대입해주면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R2의 제곱 곱... R2 미안해. R2 지워졌다. 어우씨. 자, 델타 R 곱하기 M이라는 값이 되지. R2 지워진 거야. 약분돼서 대입하면. 그러면 두 힘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질량은 안쪽 껍질의 질량에 중력 힘을 작용한다, 안 한다? 힘을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얘가 받는 힘은 안쪽에 있는 질량에 의해서만 힘을 받게 돼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모든 질량이 중심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림에서 자 A라는 물체는 속이 빈 부껍질로부터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얘는 질량이 얼마야? 아, 힘이 얼마야? 0이야. 자, 그 다음에 B와 C를 살펴보는데 B는 거리가 가깝고 C는 거리가 멀지. 따라서 B의 크기가 힘이 가장 크고 그리고 C가 그 다음 A가 가장 작다. 그래서 A, C, B 순서대로 되는 답은 2번이 좋은 답이다. 이걸 나중에 껍질 정리라고 배워요. 무슨 정리? 껍질 정리. 껍데기. 껍질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껍질 정리는 바깥쪽에 있는 요소들에 의한 힘은 작용하지 않고 안쪽 껍질에 의한 힘만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다 그래. 오케이?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다 그래요. 자, 21번을 보자. 그림은 자전 횟수만 다르고 지구의 질량, 반지름이 같은 자, 지구와 질량, 반지름이 같은 행성 A와 B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의 자전 회전수는 지구의 2배이고 B의 자전 회전수는 지구의 3배라고 합니다. 자, 어느 행성의 측정, 어느 행성에서 측정해도 몸무게가 같을까? 몸무게가 같은 위치는 한 군데가 있어요. 극에서 재면은 몸무게는 같아. 근데 적도에서 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성에서 질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지구에서 측정해도 몸무게가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 그치? 위치에 따라 달라져. 극지방이 가장 몸무게가 크고 적도가 가장 작아. 그래서 금을 무게로 살 때는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아? 적도에서 사야지. 그리고 팔 때는 어디서 팔아? 극지방에 가서 팔면 돼. 근데 실제로 금을 사고 팔 때는 그렇게 팔까? 질량으로 팝니다. 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요? 큰 차이 안 나요? 한 300분의 1? 아. 야, 그랬잖아. 300만 원이라서 그러면 1일 줄 알아. 만 원이랑 그게 1일. 아니고, 봐봐. 내가 갑지방에 있을 때 다이어트를 핑계로 적도에 오면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되지. 그치? 보기 좀 줄었으니까. 어우, 표정도 있고, 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g이면은 거기서 299g이라고. 어? 300g이면 297g 아닐까?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자, 299지. 질량, 질량은 더. 300분의 1을 뺀 거야. 그러니까 300 곱하기 300분의 1. 알았어. 그럼 1이잖아. 너가 이겼어. 아니, 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쌤 진지하게. 아, 진짜 맞아. 300g이잖아. 300g에 300분의 1이면 1g 맞잖아. 어, 어. 이렇게 쉽게 했으면. 그럼 이거 갖다가 297g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297g이 나? 그럼 100분의 1이겠지. 나는 또 연애를 빼고 잘 붙였고. 되냐? 훨씬 더. 자, 두 번째. 아까 뭐, 담이야, 너가 똑똑해지니까 시기하는 거야. 네, 그래. 자, 두 번째. 행성 A 적도에서 몸무게를 측정하면 행성 B의 몸무게를 측정한 것과 같다? 아니, 행성 A에서의 몸무게는 자 행성 B에서의 적도에서 몸무게보다 더 무겁게 나타나.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2015년도에 그대로 아, 그렇지. 3학년도. 3학년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니요. 아, 선생님도 3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전 내 삶을 돌아가고 싶어요. 7살 때 이런 지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은 나는 기네스북에 선생님도 한 4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 네, 선생님. 4살 때로 돌아갔으면서 44살. 선생님, 어? 집이 그때는 어마무시한 부자였거든. 아, 맞아요. 어. 그때 그대로 돌아간다면 선생님은 매일 받는 용돈을 모아서 땅을 살 것 같아. 홍 씨가 그 정도였어요? 쌤, 성함이 선생님,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어? 하루에 일반인 직장인 월급에 약 10배 정도 이상을 버셨어. 우와. 어? 어, 지금 중소기업 들어가면 한 선생님, 달에 선생님 아버지가 아, 200만 원 넘지 최저임금이 있으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 운송업을 하셨거든. 그래갖고 큰 트럭이 두 대가 있었어. 큰 트럭. 그래갖고 큰 트럭 두 대를 가지고 운송업 하는데 그때는 주로 운송하셨던 게 뭘 운송하셨냐면 그 지역에 선생님 어릴 때 탄광 지역이 있었거든. 그래서 탄을 실어다가 연탄 공장에다가 갖다 주는 거야. 그땐 주로 사용하는 게 고급 연료가 연탄이었거든. 근데 그게 연탄이 불티나게 빨리 팔리니까 이 차를 24시간 운송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일해 주시는 이제 기사 아저씨들이 8분이 계셨어. 교대로 운전하니까. 응? 근데 그 운송업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거든.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못 다녀. 근데 그 트럭은 12시 이후에 다녀도 돼. 계속. 그 정도로 바빴다고. 그때로 갔으면은 1년 동안 군것질을 내가 안 하면 아니 내 군것질 용돈으로 받은 것만 군것질을 안 하면 아마 지금 나이쯤에 계양구 전체를 내 땅으로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갖고 영화 아 텔레비전에 그거 있었잖아. 재벌집 막내 아들. 아~ 응? 미리 과거를 아까 미래를 알고 있잖아. 응? 그래갖고 돌아가면은 참 어마무시한 부자 될 것 같아. 돌아가면 테슬라 주식이 올라갈 때 샀다가 빼는 비트코인.
그렇지, 비트코인. 근데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거의 10년 전쯤에 선생님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뭐 인터넷으로 나온 코인이 있는데,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사보래, 장난삼아. 그래갖고 그거 어떻게 사? 근데 우리나라에 파는 데가 없단 말이야. 야, 그거 어떻게 사는데? 그거 카드 갖고 살 수 있대. 그래갖고 100만원치만 사노래. 그래갖고 선생님 그 얘기했어. 야, 내가 그걸 100만원치 사느니 차라리 100만원치 소주를 사 먹겠다. 그래갖고 1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소주를 사 먹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이 5원에서 6원 정도였어. 와, 진짜 아깝다. 이거 잡았으면 지금 여기 이거 안 계실 수 있어. 줏다니까 훨씬 넘어가. 그때 잡았으면 지금 여기 안 계실 수 있었는데. 수업은 해야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타이밍만 잘 나온다. 전 세계 탑. 확실히 이거를 현금화 시켰다면 그때 그 사갖고 우리나라에서는 1위일 것 같아. 1위 부자. 이재용 허접하게 생각했겠지. 자, 선생님 계산으로 그때 20조인가 그랬거든. 20조인가 200조. 근데 소주 사 먹어서 행복하잖아 지금. 자, 요거까지만 하고 그냥 마칠게. 자, 얘는 지금 몇 번이었지? 아, 무게만 계산하기로 했지. 자, 얘가 지금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게 되면 얘는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만유력이란 힘이 나타나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나타나고 얘는 바깥쪽으로 구심력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 구심력이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요. 오메가는 각속도야. 그렇다면 얘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로 느껴지는 거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느껴져요. 얘가 M R 오메가 제곱이고 이게 MA가 되는 거야. 이게 실제적인 사람이 느끼는 중력과 속도야. 그래서 적도에서의 이 중력과 속도는 R 제곱분의 GM, 원래 중력과 속도 우리가 쓰는 값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래요.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힘을 어때? 작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화학쌤이야? 쌤입니다. 화학쌤 근데 진짜 299가마다 297이 맞아요. 뭐? 299가 맞아.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맞아. 야 이거 되게 무초론자 같잖아. 자, 오늘 클리닉 시간에는 자 운동 방정식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 너 잊어버릴까봐 시연이가 놔줬어. 저 그 에이블리에서 따온 파이어 노트북 가방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노트북 진짜 구린 거 같아요. 아니 조용히 하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성 법칙까지 얘기했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또는 작용해도 그 합력이 0일 때 물체들이 갖는 뭐가? 물체들이 갖는 운동 상태가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2법칙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 불리우죠? 얘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가니?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해. 자, 물체의 가속도는 힘의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자, 그리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해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한번 못된 손 계속 꼼짝꼼짝. 그러면, 자, 그러면 사람과 전쟁을 하는구나. 너 같은 애한테 응. 나의 몸을 맡길 수 없어. 아, 너 몸 말고 너 정신을 맡기라. 내 정신도 맡길 수 없어. 너 머리카락. 자, 너 대머리 되잖아. 아니, 이게 원래 머리 없어. 저 자발이네.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자, 똥골뱅이 써서 할까? 물체의 자 가속도 힘의 크기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똑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합니다. F만큼의 힘을 작용했고, 자, 같은 방향으로에는 더 큰 F를 작용했대. 누구의 속도가 더 많이 변할까? 어? 저건데, 어떤 저거? 어떤 거? 저거면 뭐야? 저거. 자, 어떤 녀석이 더 가속도가 더 크지? 꿈집어. 어? 알파. 어? 뭔 소리야? 빨리 대답 안 해? 왼쪽 저거가 더 큽니다. 헉, 왼쪽 게 더 커? 아니요, 왼쪽 저거가 더 큽니다. 자, 힘이 크게 작용할수록 가속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 이거 상처받았어요. 충격받은 척하는 거야. 연기. 아, 컨셉이에요. 연기력이 죽이잖아. 빨리 합시다. 자, 그러면. 관심 갖지 마. 왜? 인규 내 거야. 인규 내 거야. 관심 갖지 마. 욕 저한테 욕을 했다는 곳에서 1초 동안의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에 가다듬었습니다. 진짜 뭔 1초야 1초는. 손이면은 손 내밀면 강아지잖아. 손. 아 귀여워. 내 거야. 관심 갖지 마. 인규 지금. 자, 그러면 물체에 나타나는 물체의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하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 자, 물체가 갖는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질량이 m이나 i가 있고요. 이쪽에 질량이 m이나 i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같은 크기만큼의 힘을 인규야 자꾸 찝쩍거린다 현우가. 내 거야. 자, 여기 힘이 있어. 다 지네 거. 니네 서로서로가 내 거 니 거 하니? 내 거. 저기야. 아, 나한테도. 원령이야. 사랑과 전쟁을 아주 잘 찍고 있구나. 자, 그러면 자, 그럼 다미야, 공연이 관심 있는 척 하지 마. 아니, 저 진짜 이게 좋아해요. 너 권율이 좋아하잖아. 맞아요. 자, 여기 자, 원장님. 아, 원장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장가도 가셨단 말이에요 원장님. 원장님이셔. 자 여기 작용한 힘들이 똑같아. 그럼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게 변할까? M이요. 어떤 M?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요. 봐봐 얘는 탁구공이야. 탁구공 얘는 볼링공이야. 빨대를 이용해서 훅 하고 불어봤어. 스몰 M이 훨씬 멀리 나. 그렇지. 아, 속도 변화가 큰 거지. 얘는 까딱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체가 하는 가속도 살펴봤더니 질량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됐대. 오케이? 자, 이 관계들을 모두 묶어보기로 했어. 가속도의 값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비례상수를 써봤지. 비례상수는 A는 K 곱하기 M분의 F라고 썼어. 이때 F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F는 뭐가 되지? K'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겠지. K' 여기서 K분의 1이라는 값이 될 거야. 자, 이때 질량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고 있을까?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는 어떤 단위 쓰고 있지?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리고 F의 단위는 힘의 단위니까 어떤 단위 쓰지?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거든. 이런 단위들을 썼을 때 K'을 뭐라고 하기로 했대? 1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야. 이해해요? 이걸 1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식은 뭐가 돼? F는 MA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얘를 운동방정식이라고도 하고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관한 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F나 MA를 적용하는 간단한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적용.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이 M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할까? 숫자를 넣어서 쓰자. 5킬로그램이라고 하자. 여기에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했어. 그랬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5N이 되죠. 맞았어요. 15N이다 라고 해. 자, 두 번째. 우리 시연이하고 현우는 운동 여기 이쯤부터 들었지? 수업 들을 때. 너는 셋이 같이 들었지 않았어? 그치? 아마 이쯤부터 들었을 것 같아. 요거 이것쯤 할 때 들어왔을 거야? 아니야? 그 버스 사고 그 버스와 승합차 사고 그때 충돌부터 갔니? 네 여기 아. 그때 여기가 숙제였어요. 그럼 운동량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해야 되겠구나. 야, 오늘 많이 했다. 운동량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운동량까지 끝나면 이제 진도가 맞물리거든. 그 다음부터는 쉐페이드 3층에 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갈게. 아시겠어요? 여기서 안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원운동은 배웠는데 단지운동이나 이런 거 안 배웠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수업을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뭐는 했지? 중력장애 운동까지는 했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클리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에 오셨어요. 아, 어떻게 알아? 그치 너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구나. 응? 근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선생님도 기억 못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야. 올. 그 기억력을 좀 공부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 담이야. 응? 저 공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지. 그래. 응?
선생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진짜 못했거든. 어? 물리를 진짜 못한 이유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리를 갖고 장난질을 하셨어. 무슨 장난질? 이 고등학교 때 물리 가르친 선생님이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거든. 고등학교 선생님 사립학교 나와갖고 고등학교 선배가 선생님으로 왔는데 그냥 바로 왔으면 좋았을 걸. 4년 마치고 장교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면서 선생님 1년 선배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야.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냥 계속 다 왜 그래? 아, 니네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 몰라! 막 화부터 내는 거야. 그래서 아, 가뜩이나 친한 과목도 아닌데 에이, 안 해버려야지.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 물리 공부를 안 했어. 재미가 없는 거야. 저거 왜 해? 이런 식으로 안 해버렸어. 그리고 대학을 물리학과를 갔단 말이야. 어, 물리학과 간 이유가 뭔지 알아?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 때문에. 선생님 이제 그때만 해도 공대를 가려고 막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공대 선생님이 특히 이제 관심 갖는 분야가 있었어, 고등학교 때. 그거 했으면 아마 지금 재벌 됐을지도 몰라. 근데 오늘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이제 원서 쓰기 전인데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놀러 왔어. 이제 술 사준다고. 고3 시험 끝나고 겨울에. 그랬더니 데리고 가서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준표야, 넌 무슨 과 갈 거야? 그리고 좀 공대 쪽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그러는 거야. 야, 공대는 이제 가지 말고 지금 이제 순수과학의 시대가 열릴 거야. 아, 그 얘기 하셨어요. 어. 그래서 얘 세 명은 못 들었잖아. 순수과학의 시대가 올 거야. 넌 순수과학을 해라.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생물하고 화학을 무지 잘할 때였거든. 화학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2년 동안 배우고는 1학년, 3학년 때 배웠는데 모든 시험, 그때는 원리고사를 봤단 말이야. 모든 시험 모의고사 다 합쳐갖고 틀린 게 다섯 개도 안 됐던 것 같아. 다 틀린 게. 화학은 한 10개 정도? 근데 물리는 아, 틀린 게 더 많아. 맞은 것보다. 그래갖고 만약에 너는 순수과학을 하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당연히 어, 그럼 생물 아니면 화학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어? 그거는 너 잘하는 거잖아. 너는 어떤 과목이 제일 싫고 하기도 싫고 못하니? 그랬고 물리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은 대학을 물리학과를 가라. 아니 못하는데 왜 물리학과 가요? 너는 대학에서 배우지 않으면 물리를 영원히 알지 못할 거야. 물리학과 가거라. 앞으로 물리 되게 좋을 거야. 그 선배가 잘해준 거 아니야? 그 선배 어, 되게 친한 선배야. 고등학교 때 하숙집 형. 2년 동안 같이 살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 그 말을 믿었는데 학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 뒤지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못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환장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니? 다 외우기 시작했어. 통째로 외웠어. 진짜로 다. 그리고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다 외워서 쓰려면.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 물리 공부를 처음부터 새로 했지. 다 외워서 써 무조건. 이해해서 외운다고? 아니, 그냥 통으로 외워도 되긴 되더라.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해, 공부하는 데는. 자, 그러면 계속 보자. 이쪽에 만약에 자 15N의 힘이 작용했어. 근데 질량을 알 수 없었거든. 가속도 측정해 보니까 3m 퍼세크 제곱이었대.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지? 아니 좀 느리구나. 5kg이 되겠지. 현우 이해해요? 어? 네. 어떻게 왜 5kg이지? M 하고 저기 어? 저기 F인데? 저거 뒤에 3m 가로치고 뒤에 있는 게 S죠? 어. 어? 저 위에 게 15N 2가 되는데 아래? 아니면
현우, 그래서 선생님 확인하는 거야? 얼마지? 아, 위에가 15, 아래가 3. 하면은 5. 네. 자, 담이를 시켜볼까? 네, 너무 좋아요. 인류가 눈썹을 움직이니까 머리가 움직이더라고. 아니, 눈썹을 경주했더니 머리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질량이 자 5kg의 물체가 있었는데 15N의 힘을 줬어. 자 이 경우에 물체가 갖는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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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어? 왜 3이지? 왜냐면 미는 힘이 15N이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O는 A분의 15다. 즉 A는 3이다. 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3m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요. 네. M분의 F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F분의 MA라는 식 이렇게 활용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이거보다 복잡한 경우들을 우리 다 기본으로 살펴봐야 돼. 귀는 있던데? 아니, 근데 그분 학교에서 사고 치더라고. 장군수. 이제 초등학생인데 뭘 사고를 쳐? 아니,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가방 들고 나갔는데 학교에서 뛰쳐 나갔는데 차 뒤에 숨어있다가 차에 치일 뻔해가지고 선생님 다 찾으러 왔는데. 얼마 전에? 넌 어떻게 알아? 동생이랑 같은 말이야. 누구 동생이라? 제 동생이랑 원장님. 아.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원장님이 철치. 자 이번엔 네 번째. 원장님 다 됐어. 네 번째. 자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보자. 원장님 인자해. 재밌어. 자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해 보자.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해 보자. 자, 여기 질량이 자, 서로 다른 물체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어. 담이는 늦둥이 동생이 있구나. 늦둥이 동생이 있어. 아니, 늦둥이까지예요. 늦둥이지. 5살 차이야. 와. 늦둥이 아니야. 나 성인 돼도 걔 15살이야. 근데 담임 성인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피터팬처럼 그대로 있을 것 같아. 저 이미 성인이에요. 공부년생이에요. 저희 반에 공부년생 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차이 나죠.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선생님 6학년 때 선생님 반에 여자애 하나가 18살짜리가 있었어. 왜요? 어? 아, 왜 그랬냐면 선생님 어릴 때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도입이 안 됐었거든. 근데 선생님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의무교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제로 학교에 갔어야 돼. 그럼 얘네 집에서는 학교를 안 보낸 거야. 학교 들어갈 나이가 지났는데도. 그랬다가 교육을 안 시켰다고 뭐 협박했겠지? 애칭이 뭐였어요? 그냥 이름 그냥 불렀지. 반말이에요? 어? 반말하셨어. 반말이지. 난 나이가 많은 줄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그냥 등치가 큰 여자애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면 같은 반에 저희 반에 공구년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럼 저는 걔한테 형이라 불러야 돼요? 아니면 이름 오빠라고 불러야 돼? 오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웃겼던 게 그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나이가 많은 걸 알았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막 가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고등학교 딴 지역서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막 시장 쪽을 막 지나가다가 이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난 거야. 막 얘기하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나 오늘 걔 봤다 그랬고. 그래? 어떻게? 그랬더니 애 하나를 업고 애 하나를 손에 잡고
시장 보러 왔더래. 장 보러요? 국민학교 졸업하고 시집 간 거야. 응? 시집 가갖고 애를 하나 업고 손잡고 왔더래. 호시노아이. 걔가 선생님 국민학교 동창 애들 중에 가장 일찍 시집 간 애야. 지금 몇 살이에요? 동공연 축하. 지금 60 넘었을 걸 걔. 선생님도 60 넘었다는 소리세요? 아니. 쟤는 무슨 뜻인지 말 못 알아듣는 거지. 자, 훨씬 전에 넘었지. 아, 진짜요? 선생님 내일 모레 70이잖아. 자, 여기 여기 M1, M2가 있어. 빨리 선생님 죽이려고. 자, 그러면 자 보자. M1이라는 녀석은 지금 어떤 힘들이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 아래로 중력이 있지. 중력은 M1G야, 그치? 위로는 어떤 힘이 있어? 장력 T가 있다. 수직항력 N이 있어. N1이라고 할게. 이 두 힘은 항상 어때? 크기가? 같아. 위아래로 운동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바닥에 끌려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길 거거든. 이런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어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쭉 갈 거야. 그때 이 실이 M1을 당기게 돼. 이 실이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 T1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작용한 힘이 이게 다야. M2는 어떤 힘이 나타나나? M2는 아랫방향으로 M2G가 나타나.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뭐가 나타나? 수직항력 N2가 나타나.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 그리고 수평 방향에서 두 번째 실이 얘를 당겨. 얼마 힘으로? T2라는 힘으로 당겨. 이렇게 당기는 거에 대해서 M2는 뒤에 있는 실이 못 가게 당겨주고 있어. M1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때 당겨지는 힘이 같은 실에서는 장력이 똑같거든. 자, 그래서 T1이고. 그 다음에 M3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3G가 나타나고 윗방향으로 N3야. 이 힘이 서로 어때? 크기가 같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F힘이 나타나고 왼쪽으로는 T2라는 힘이 또 나타나야 되겠지. 실의 무게 등이 없을 때는 이렇게 실의 작용한 힘이 같은 실에서는 같은 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보자. 얘는 이 힘들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고 얘는 이 힘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고 얘도 이 힘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데 위 아래의 힘은 운동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M1에게 작용하는 힘들을 합해보자. 일반적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속도 A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주고 세 물체는 가속도가 모두 같아. 왜 같지? 같은 자 같이 줄줄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얘를 당겨서 1m 가면 얘도 1m, 얘도 1m 가겠지? 얘가 2m 가게 되면 2m, 2m 가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니까 속력이 같지? 또한 줄로 연결됐으면 속력의 변화도 같아서 가속도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을 때 그러면 M1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보자. 위아래는 할 필요가 없어. 운동과 관계된 힘이니까 T1이라는 힘밖에 없지. 맞아? 운동 방향 A방향으로 갖게 된 힘은 T밖에 없단 말이야. 가속도 방향. 그래서 플러스 T1이 됐고 이 값은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F는 뭐라고? F는 MA라고 썼잖아. MA라고 썼으니까 얘는 M1A라고 쓸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M2에 대해서 힘들을 한번 합해보자. F는 MA예요? 이게 F니까 여기서는. T 아니에요? 허! 알짜 힘이잖아. 듣는 거 맞아? 아, 그때 한참 잘 때야. 당연히. 자, M2는 뭐가 되지? 알짜 힘이 얼마야? M2의 알짜 힘은? T2. 그리고? MT. MT 제곱. T2하고? T2MA. 마이너스 MA. 아, 알짜 힘을 구해야 되잖아. 관성력이 아니고 이거 운동방정식이야. 자, 이 알짜 힘이 얼마야? F1.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아, MP2G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그럼 빼기 T1 해주면 되겠지. 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MA니까 M2A야. 그치? 자, 이번에는 M3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M3는 위아래 쓸 필요 없잖아. 그럼 운동방식 세워볼까? M3? F? F? 그렇지. 이게 M3A. M3A야. 잘했어. 자, 이번에는 미지수들이 있단 말이야. T1 몰라, 그지? 네. T2 몰라. A도 모르잖아. 네. 얘네들이 미지수야. 삼원일체 립방 정식이지만 얘는 한꺼번에 더해주면 그냥 끝이야. 한꺼번에 더해보자. 더했어. T1, T1, T2, T2 지워지지. 좌변은 뭐가 됐어? F. 우변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곱하기 A야.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얼마가 되지? 이 물체의 가속도는?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 그렇지. 다른 법상에 숟가락 물었는데. 이게 된 거지. 자, 그러면 T1은 얼마일까? T1은? 현우가 대답해 볼 거야. 느낌 있어. T1은? T1은? 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내 차례인데? 현우인데? 내 말인데? 아, 막 공부가 이제 재밌어지나 보다, 담이가. 자, 그럼, 아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아까 너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시키는 거야. M1? 응? 응? M1 그리고 M2 그리고라는 게 연산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M1 플러스 수분의 아니요 M3? 계속 M3 시윤아 샤프 신조 포기 다미가 얘기해봐 아니 다미 샤프 신조 다미 얘기해 빨리 샤프 신조 했다는 빨리 아니 이거 계산을 좀 해 이걸 뭘 계산해 거잖아요.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M1 플러스 M2 플러스 M3분의 그 FA. 아 M1 곱하기 F. 이게 되잖아. 그래. 얘를 현우야 대입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 계산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T2는 얼마일까요? T2는 M1 플러스 M2 플러스 M3 분의 M2 F? 아, 아니야. 하나를 더 생각해야지. 아, 마이너스가 있구나. 티투는 티투. 응? 뭐 빨리. 티투, 봐봐. 저 T를 마이너스 T1을 이항해봐. 그거를 그러면은 F2A 플러스 T1이잖아. 그 상태에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니까 M. 잘하고 있어, 담이. 그래, 그거요. 자, 일단 T1은 이항을 해요. 마이너스 T1을. 그럼 이항하면 근데 이항하기 전에 대입해서 이항하는 게 어떨까? 아, 맞아. 대입해서 이항을 해요. 그러면은 M2A 플러스 M1A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T2는 저기서 M1 저게 F였잖아요. 그러니까 M1, M2, M3 한 다음에 그 M1이랑 F랑 곱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M
원만 M 원만 한 거니까 A를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저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찾으신 걸 남겨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제가 M1 막... 더하기 M2 곱하기 F. 그러면 샤프를 연습을 할 수 있잖아. 예? 아, 봐봐. 대입해. 이항하면 M1 더하기 M2 곱하기 AG. 네. 그지? 그럼 A 대신에 바꿨으면은 여기에 M1 더하기 M2를 곱해주면 되잖아. M1만 더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A? 아니 봐봐. A를 빼가지고 저 자리에 M2가 자. 앞에 A 앞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가지고. 어 잘했어 잘했어. 너 최고야. 또 왜 이렇게 나를? 어 진짜 최고야 최고. You're best. 담이야. 다미야, 선생님이 억지로 칭찬하는 경우 못 봐잖아. 혼내는 경우는 있어서. 진짜 잘한 거야. You're most valuable participate.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게. 자, 어. 나한테 욕 먹었다고 충격 받더니 친구한테 미친 X라니. 어? 어. 자, 이쪽에 중에 자, 보자. 두 번째 예야. 자, 이번엔 좀 간단하게 한번 볼까? 자, 여기에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대. 얘는 M1이고 얘는 M2야. 역시 중력은 수직한 역하고 다 비김돼 버려. 이 경우에는 여기서 쓸까 말까? 안 써요. 쓸까?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여기는 쓰지 말자. 어? 똑같아. M1, M2. 자, M3에 대해서, 아, M1, M2에 대해서 각각 중력이 있고 수직한 역이 비김이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F라는 힘으로 밀어볼게. 그럼 두 녀석이 접촉하고 있잖아. 그러면 M1은 M2를 어떻게 해? 앞방향으로 밀어주겠지. 그래, 안 그래? 접촉해서 직접 미는 거야. 얼마 힘으로 밀어? 스몰 F로 민다라고 하죠. 얘를 밀면 얘도 얘를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같이 밀어주겠지. 얼마 힘으로? F라는 힘으로 밀어. 그러면 이쪽에 M1에 대한 힘, M2에 대한 힘이 나타나니까 얘네들은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겠지. 이해해? 자, 그러면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누가 세워볼까? 시원이가 해볼까? 해봐봐. 예농,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빨리. 못하면 너 인기하고 헤어지게 할 거야. 빨리. 너무 좋지, 너 지금 빨리. 빨리. 너무 좋은 게 눈에 딱 보여. 지금 담이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 어? 니네 오늘 커플티 입고 온 거야? 네? 저요? 커플티. 아니 이거 교복이에요. 그러니까 커플티. 자, M1은 어떻게 되죠? 그럼 현우가 한번 해보자.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FA. 전 시현이가 잘 오는 것 같습니다. 빨리 봐봐. F. 얘 운동 방정식 M1 지금 했던 대로 하면 돼. M1A F 플러스 F 플러스 A F F 분의 아니 곱하기 F M1 어? M1 분의 정해봐. 어? 네? 뭐라고? M1 F 어? 응? 어 계속해봐. 어 M1 분의 그 M1 A 자 인규가 해보자. M1. 어떤 거예요? M1에 대한 운동 방정식. F랑 따로 구분지어서. 아니 M1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M1이 저 M1. M1에는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F. 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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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F. 큰 F와 작은 F가 있잖아. 알짜 힘은 얼마야 그럼? 알짜 힘 여기서 F 어? 플러스 스몰 F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F 마이너스 스몰 A
이게 알짜 힘이야. 소문데 이게. 어? 이게 알짜 힘이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인데 F. F는 마이너스 M A. 뭐라고 쓰지? F는 A F M. M A. 그러면 M1 A잖아. M1 A. 이해해? 네. 자, 그러면 M2의 운동 방정식 세워보자. M2는? M2는 뭐 만 작용해? M2요. 얘는? M2A. M2A야. 그래.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맞아. 알짜임만 구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하는 거야. 맞아. 더해주면 좌변은 뭐야? F. F는? 우변은? M3A. M3가 어딨어. 얘는? M1 더하기? M2 A야. 밑에 저거 작은 숫자끼리 못 떠요. 어, 따라서. 따라서 얘는 뭐야? A는? 아니. A는? M1 더하기 M2 분의 F야. 근데 그럼 쟤네를 못 떠한 이유는 뭐예요? 어떤 아이? 순서니까 더할 수 있잖아요. M1은 X, M1, M2는 X, Y처럼 우리가 따로 좀 밀 수 있어요. X가 더하기 Y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M1은 우리가 저걸 X라든가 저걸 Y라든가 수도 있다는 거잖아. 어. 어쨌든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저걸 M1으로 두고 저걸 M2로 두고 하니까 어쨌든 둘을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M1 더하기 M2라고 해야지. 더했잖아 지금. 그럼 저기서 A 그냥 단위만 아니야? 묶음을 해줘야지. 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 M1이랑 M2의 정의를 모르는 거야? 아니야. M1이랑 M2는 따낸 거잖아. 그러면 M1이랑 M2를 더해서 M1이랑 M2가 나와야 되는데 M1이랑 M2를 더해서 M1이랑 M2가 아니라 M1이 M3가 나오면 서영구 주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저도 정확히 설명 못하겠는데. 예? 아니 되게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봐봐. 아니 뭐 말하는지 알겠어. 차근차근 얘기해봐. 그걸 다른 미지수로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M1이랑 이건 미지수가 아니고 알고 있는 값이고요. 미지수는 F하고 A가 미지수예요. 어쨌든 저걸 다른 걸로 둬야 된다. 이거는 1kg, 2kg 이렇게 준 거야. 네, 그렇게 그럼 더할 수 있잖아. 누구하고 더해? 쟤랑 밑에 줬어. 더했잖아. 그럼 앞에는 2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2를 붙이지? 왜냐면 M이 두 개잖아요. 얘는 M1, 아 너는 그러면 M1, 2, 2 이렇게 쓰는 거야? 2A 괄호 닫고 M1 플러스 M2 되는 거야. 2가 어딨어? 아니 왜냐면 M이 두 개잖아요. 너가 말하는 대로 하면 M은 사라져서 1이랑 2만 남아야지. 아니 봐봐 M 아니 뭘 계속 과거를 해? 야 인기야 뭐하냐 설명해줘. 아 설명해줘. 와 몰라. 지금 계속 못하고 있어. 아니 진짜 되게 답답해요 지금. 내가 보냈나 봐. 나 답답해 진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나와서 써봐. 아니 그럼 봐봐. 너는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 여기 돌고래가 있어. 돌고래를 고래로 나누면 돌이 되는 거잖아. 고래 지어서 이 얘기야? 아니 가능해? 맞는 얘기죠 약분 약분 그러면은 담이야 내가 너에게 질문을 영어 질문을 해볼게. 돌고래가 영어로 뭐야? 어떻게 하냐? 돌핀이지. 네. 고래는 뭐야? 고래? 봐봐 얘가 돌고래잖아. 그럼 고래는 돌돌 지으면 핀이잖아. 약분 돼? 약분 돼 안 돼? 약분이 아니라요. M1, M2 말하시잖아요. M이라는 공통된 그게 뭐였잖아요. 아니, M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질량이라는 걸 표현하고 그쵸. 서로 다른 질량이니까 M1, M2 쓴 거야. 질량을 따로 곱해요. 그러니까 앞에다 1을 붙여야죠. 왜? 아니, M이 M1이랑 M2랑 다른 거야! 조용해. 아, 목소리 내지 마. 쉬. 다른 거 이거 알고 얘네들이 뭔 말하는지 알고. 너 일부러 장난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알아요. 자, 무시. 저 지
따라서. 지수 작은 숫자. 맞잖아. 이거 지수가 아니고 밑에 첨자잖아. 아, 근데 그건 모두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m을 따로 뺄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일, 너는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m1 a 더하기 m2 a 하면은 m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a 해란 말이야? 그건 좀 이상한데 1. 굉장히 이상하지. 네가 말하는 거야? 이름이란 말이야. M1이라는 이름과 M2라는 이름이란 말이야. 아니, M1을 어? M1이 보통 아니에요. 어? 야, 가만 시간 많이 끌었어. 야, 시간 많이 끌었어. 가만히 그 이제 딱. 야, 너 시간 많이 끌어. 그만해, 진짜. 그만해. 자, F라는 녀석은 자, F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A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F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 중요해. 너 수학생들한테 너 이거 다 소문낸다?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너 이거 한번 풀어봐.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유담이. 너 오늘 왜 그래? 잘하다가 막판에 일부러 또 바보 이미지 만들어주고 가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 2kg의 물체가 있어. 3kg의 물체가 있어. 중에 자 이쪽에 5N이라는 아 15N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고 요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지. 얼마지? 가속도요? A? 어, 가속도하고 힘을 한번 구해보자. 아니 지금 15N이 그냥 3으로 아니 지금 그냥 5kg라고 생각하면 되죠. 3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 다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15N 중에 일부의 힘이 3N을 3kg을 밀어버리지. 3kg도 2kg인 녀석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리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얘는 어떤 가속도? A라는 가속도로 진행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2kg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야? 15N 빼기 FG. 얘는 얼마? 2 곱하기 A야. 어? 자, 그 다음에 얘에게 작용한 힘은 F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A야.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더해보자. FF 지워지면 15는 얼마? 5A야. 그럼 A는 얼마가 되지? 3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럼 스몰 F는 얼마가 되지? 9 뉴튼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 묶을 게 뭐가 있어? 어? 유담이. 그럼 어떻게 묶어? 2kg 더하기 3kg이니까 2kg 곱하기 1 플러스 얼마가 되니 이거? 2분의 3? 아, 너 이렇게 묶자는 얘기야? 2 더하기 1이야. 너가 말한 건 저게 아니야. 그러면 2로 묶어서 1 더하기 어떻게 해 이거? 2분의 2 더하기 1 해줘서 묶어주는 거야? 그냥 2 더하기 3 5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묶어? 그리고 3kg에 2가 어디 있어? 2를 뺄 수도 있잖아. 빼기 싫어. 3kg야 얘는. 그러니까 M2랑 M1을 M2에서 M1을 빼는 거야. 그거를 네가 다음 시간에 계산해 갖고 갖고 와 보자. 연구해요. 어? 그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모르겠거든. 다미가 아니, 네가 한번 그거를 담이가 종이에다 적어갖고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줄까? 금요일 날 약속.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난 그냥 이대로 가야지. 가방 새로 샀어? 네. 일진. 야, 용규야, 같이.
아까 현란맛이. 신기야. 네, 근데 나 진짜 손 넘는 거지.